그렇죠. 자, 올해 경기 시즌2 공군 에이스의 대결입니다. 먼저 1세트 내기. 이야, 시즌2 마지막 선수가 1세트 추격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CJN2의 에이스 중에 에이스가 지금 첫 번째 개인전에 나왔죠. 2007 전기리 비해서는 1승 2패에 다소 맞지 않은 이런 저조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테란전 10경기를 봤을 때 7승 3패 또 그리고 마재훈 선수가 상대하는 임요한 선수를 얼마 전에 또 이벤트전에서 꺾으면서 또 대임요한전에 대한 자신감도 확실하게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재훈 선수가 이번 첫 번째 경기 그 높은 기세를 바탕으로 승리를 거둘 것 같다라는 그런 그 예측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CJN2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테란전 사랑하는 사업까지. 야, 이제 막을 상대는 임요한이죠? 그렇죠. 2007 전기리그 현재 2승 1패의 호승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7 공식전, 모든 종족전 4승 2패, 저그전 3승 0패, 최근 저그전 9연승. 굉장히 좋은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승원 해설이 잠깐 짚어주셨다시피 며칠 전 열린 이벤트전에서 마재훈 선수에게 2대0으로 또 졌습니다. 네, 그리고 두 선수 상대 전적이 지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벤트전 포함했을 때 말이죠. 그래서 임요한 선수에게 쉬운 경기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특유의 전략성이 발휘된다면 마재훈의 허를 찌르면서 중요한 경기를 따낼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월요일 경기였죠. 드림매치에서 패배를 했던 임요한 선수. 오늘 경기 공식전에서 이기면 이벤트전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 사이에 두 명의 선수 경기를 펼칠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1세트 대결 바로 시작합니다. 이 양 팀의 에이스가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오늘 1세트에 나오는 마재훈 선수 지난 윤용태와의 경기에서 감격이 살아났음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임요한 선수도 마찬가지요. MBC 게임 이어로 상대로 김태경 선수를 제압을 하고 1승을 공군 에이스에게 넘겨줬습니다. 자, 과연 오늘 대결 공군 에이스가 CJN2스 산을 넘을 것인지 아니면 CJN2스의 강함을 보여주게 될 것인지 1세트 경기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1세트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11시는 마재훈 선수입니다. 빨간색 저그 CJN2스의 마재훈 11시. 그리고 이에 맞서는 공군 에이스의 임요한 선수 5시입니다. 맵은 몬티올 11시와 5시 경기 시작됐죠? 예. 임요한 선수 오늘 경기 정말 많은 준비를 해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예, 진짜 마재훈 선수와의 공식전 및 이벤트전에서 많이 졌거든요. 그렇죠. 예, 공식전 상대 전적은 1대0으로 나오고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그 대규모 이벤트전 이런 부분들을 합산해보면 조금 차이가 벌어져 있어요. 예, 6대0이죠. 그렇게 그렇죠. 되면은. 예, 공식전은 지난 2004년 10월 4일날 오천 마이너리그에서 경기 한번 펼쳤어요. 루나에서 마재훈 선수가 임요한 선수를 격파를 했습니다. 임요한 선수가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 그런 선수가 아니죠. 임요한 선수는요. 그런 성격을 가진 선수가 아니거든요. 네. 중요한 자리에 올라면 그 자리에서 임요한의 모습 제대로 보여주고 갔거든요. 예. 그런데 그동안 마재훈 선수에게 임요한 선수가 패배했었던 경기들을 보면 임요한 선수 특유의 전략성이 발휘되지 못했습니다. 철저한 정찰에 의해서 모든 그 운영이 파해당하면서 결국엔 완패를 당했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임요한 선수가 또 어떻게 파고들 것인가. 어쨌든 몬티올이 전략적인 맵이다 보니까 예, 지금 그렇죠. 위쪽으로 나가서 위쪽으로 가서 베럭스. 야, 이게 임요한 선수의 플레이죠. 예, 테란과 저그가 몬티올에서 여지껏 공식전이 두 경기밖에 없었습니다. 모두 테란이 게다가 이겼고 말이죠. 테란이 어떤 형태로 이겼냐면 어쨌든 태그트리를 빨리 확보를 해서 드랍십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을 했는데 지금 임요한 선수는 자신 특유의 자, 배럭스를 엉뚱한 데다가 지어서 공격을 시도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 이게 참 신기하네요. 이게 이 맵은 대부분 그 방어에 용이한 쪽은 가운데 확장이 아니라 약간 위쪽 그리고 아래쪽, 그러니까 12시 그리고 9시 쪽 확장이기 때문에 그쪽 지역 확장을 많이들 선호하거든요. 예. 종족을 불문하고. 그런데 마재훈 선수는 임요한 선수가 만약에 전략을 건다면
자신의 12시, 9시 쪽으로 올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한 건지 가운데 확장기지에 일단 해처리를 펴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제1 확장기지 쪽을 노리기 위한 전진배력이었는데 그 전진배력 자체가 이제는 좀 무의미하게 됐죠. 왜냐하면은 상대방의 확장기지를 센터해버렸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센터를 짓고 위쪽, 왼쪽 입구에다 또 해처리 하나 더 건설했어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럭스를 띄워버리게 되죠. 만약에 이제 제1 확장기지를 이묘한 선수가 예측하는 바로 이곳에다가 지었으면은 미네랄이 빨리 뚫리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해처리를 못해도 한 뭐 취소시킬 수는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예, 머린 하나 넘길 생각인 것 같은데, 예, 일단 넘겨서 정찰도 해보고, 전제도 해보고 그러겠죠. 예, 그렇습니다. 해처리 쪽 파악을 하고요. 위쪽으로 돌아갑니다. 임유한 선수. 예, 근데 어쨌든 저 정도 규모의 예, 유닛은 드론에 막힐만 합니다. 예, 네. 한 개 드론 나왔죠. 마녀 선수. 일단은 바깥쪽에서 배럭스를 이야, 무빙샷이 이거 뭐야? 예. 총 한번 쏴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그렇죠. 총 한번 못 쏴보고. 그렇죠. 예. 뒤로 가다가 죽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A곳에다가 확장. 자, 임현 선수 최근 저그전 기선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예. 마지막만 만나서 패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대저그전에 대한 어떤 그 자신감은 분명 있을 테지만 저그전 성적이 최근에는 좋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마재현 선수에게는 공식전, 비공식전에서 많이 패배했다라는 거 얼마 전 그 비공식전에서도 역시 패배를 했었다는 점 그런 점들이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또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왔을 것 같아요. 지금도 모습이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죠. 그렇습니다. 이를 달고 나왔을 겁니다. 이번 경기 중요하다는 거 임현 선수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마재현 선수는 노스코닝 3의 처리로 출발을 했고 일단 굉장히 지금 부유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이런 출발이라면은 일단은 과감하게 초반부터 해처리 늘리는 데 성공한 마재윤 선수가 투팩. 예, 투팩이에요. 앞마당 가져가고 난 이후에 투팩. 자, 지금 현재 가운데 쪽에 해처리를 펼치고 위쪽에 또 하나 해처리를 펼치고 있는 마재윤 선수 레어팩을 가고 있죠. 네. 확장 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베럭스가 떠다니는 거 지금 뭐 예, 아까 그 지역에서 보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네, 그러면 예. 팩토리, 스타포트 뭐 이쪽 태클을 올렸겠구나. 그리고 그쪽 유닛을 활용하겠구나라는 걸 예상이 가능해요. 야, 3팩이에요? 임미아 선수. 예, 3팩 메카닉. 자, 아무리 예, 올라가고요.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투스타 임요환이라면은 레이더 설트에서 저그를 잡듯이 투스타포트 뭐 이런 것을 하겠구나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스타포트의 무게감을 좀 주지 않을까 싶은데 그 상태에서 임요환 선수는 일단은 메카닉 유닛 즉 벌처와 그다음에 골리앗 위주로 이제 병력을 좀 모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버로드 정찰을 그냥 집어넣네요. 끝까지 봅니다. 네, 끝까지 되거든요. 네, 끝까지 집어넣습니다. 네, 이거 플레이. 보며 맞춰가기가 되게 편해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3해처리 뮤탈리스크 체제 맞은 선수 이 체제가 메카닉 부대 메카닉 체제에 약하지 않은 그런 체제입니다. 지금은. 네. 자, 베럭스 뒤쪽에서 넘기려고 하나요? 자, 내리면서 벌창기 들어가면은 들어갔어. 넘어갔어요. 바람이 됐어요. 예, 스피드업까지. 자, 이 임유한 선수 컨트롤이라면 큰 피해를 줄 텐데요. 자, 저글링 잡고요. 드론 5개까지. 자, 초반에 이렇게 흔들어주는 모습. 아, 임유한 잡네요. 지금 내려갑니다. 네. 2개까지 가고 있어. 2개까지 가면은 공격력 발락말락 하나 못 갔어요. 예. 다시 한번 내려주고요. 근데 바깥된 저글링이라서 그렇게 큰 효과를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타이밍이, 아니, 저글링 둘밖에 없는데 왜 발업이 먼저 내리나요? 그렇죠. 야, 참. 저 내려갑니다, 임유한. 예, 이거는 큰 효과를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참 마재현 선수의 대단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글링이 딱 두 마리밖에 없었어요. 근데 발업이 되어 있었다는 건 발업을 미리 눌러놨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임유한 선수의 플레이를 예측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벌처 견제가 오겠거니 그러면 벌처 견제 오는 거 보면 그때 저그링 뽑으면서 대응해도 되겠거니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 생각은 지금까지는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일단은 뭐 스피드업된 저글링과 그 다음에 투어머리째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머리 하나 돌아가죠. 네, 상대방이 메카닉 체제라는 것을 어쨌든 오버로드 찔러넣기를 통해서 확인을 했으니까 팩토리가 많이 지어져 있는 것을 말이죠. 그러니까 저글링과 그 다음에 뮤탈리스크로 상대방이 어느 쪽에 진출하든 기동력 있게 막아내고 그 다음에 확장 계속 성공시키고 이러다 보면 결국 시간이 끊으면 끊을수록
저우에게 우세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분명히 온니골리앗은 업그레이드를 뭐 진짜 2단계까지 팍팍 올리지 않는 한, 그러니까 그 정도 갖추지 않는 한은 저글링 뮤탈리스크에 좀 취약한 조합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임현 선수가 알고 있을 텐데 어떤 플레이를 통해서 극복을 할 것인가, 그게 지금 이번 경기의 관전 포인트 중 포인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글링에 일단은 둘러싸이지 않은 상태에서 골리앗이 오랫동안 골리앗이 계속 뭉쳐다닐 수 있는 그런 전장에서만 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임현 선수 두 가지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둘 다 막혔어요. 전기베락스 막혔죠. 벌쳐 넘기기 그것까지도 완벽하게 막혔어요. 네, 일단은 뭐 그거는 견제의 의미이기 때문에 확실히 막힌다고 해서 심대한 타격이 주어지진 않지만 일단은 지금 나와 있는 골리앗이 한꺼번에 없어지게 되면 진짜 타격이죠. 그렇습니다. 커맨드 센터 늘리고 있죠. 마지현 선수 지금 9시 쪽 위에 확장 가져간 거 임현 선수가 발견했고요. 예. 어? 설마 제가 또 하나 확장을 준비하나. 예. 야. 제가 지금 들어간 게 지금 내려 보냈거든요. 예, 뭐 저글링 넘기거나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예. 네. 이쪽 입구 쪽으로. 몰래. 몰래 한번 뚫어. 몰래. 예, 뚫으면 좋은 거가 아닌 말고. 예. 뭐 이런 생각이거든요, 마지현 선수는. 자, 일단은 있어요. 예. 계속 이제 저기다가 드론 보내놓고 슬금슬금 뚫어서 한꺼번에 저글링과 뮤탈리스크가 본진 안쪽에 넓은 쪽으로 확 들어와서 골리앗을 덮친다면 진짜 좋은 전투 할 수 있거든요. 예. 뮤탈리스크의 지형을 무시하니까. 이게 원래 이런 그 걸렸어요. 예. 그러면 이제는 뭐 배치를 시켜놓겠죠. 그런데 원래 저런 플레이는 주로 테란드 적에서는 테란이 많이 하거든요. 네. 좀 견제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 어떤 시도를 먼저 해본 마지현 선수 시도 자체는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런 센터 쪽으로 압박 가해주고 그 몬티오를 어쨌든 본진을 중심으로 세 개의 관문이 있기 때문에 그 세 개의 관문 어느 쪽으로든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예, 야 이거 업그레이드로 압도를 해버리겠다는 생각인데요. 그렇죠. 예, 예. 1-1업. 지금 현재 01업만 돼 있습니다. 자, 뮤탈리스는 방1업. 네. 공방 2업 뭐 이렇게 되면 그때는 진짜 골리앗이 갖는 폭발력이란 뮤탈리스크로는 진짜 대화하기 힘들거든요. 네, 그렇죠. 네. 팩토리에서 골리앗 계속 추가되고 조금만 지나면은 불드롭대요. 물론 저글링이 합류되고 또 저글링의 방업이나 공업이 갖춰진 상황이라면 얘기가 달라지긴 하겠지만, 만약 마재현 선수가 임요환 선수의 지금 저 운영을 단순히 메카닉 부대의 운영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다면 허를 찔릴 수가 있다고 봅니다. 업그레이드 진짜 풀로 돌려줄 생각이거든요. 예. 자, 그리고 배스 체제까지 갖추고 있는 임요환 선수 조금 있으면 배스 뜹니다. 예, 마재윤 선수는 일단은 뮤탈리스크의 업그레이드를 최대한 투자하면서 저글링과 뮤탈리스크 이 조합을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말이죠. 일단은 그래도 마재윤 선수가 아주 오랫동안 시간만 보낼 수가 없는 게 말씀하신 그대로 일단은 임현 선수가 업그레이드에 전혀 지금 문제가 없이 돌리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확장 기지가 시도되는 시점에서는 한번 덮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벌처를 갖추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벌처 갖추는 예, 그렇죠. 뮤탈리스가 내려오는데 어떻게 네. 돌아보려고 하는 계속 피해를 보고 있고 뒤쪽에 받치고 있는 골리앗까지 있어요. 네, 이쪽으로 신경 써라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이 왼쪽에다가 확장 기지를 하나를 더 했기 때문에 마지현 선수가 저쪽에다가 신경 쓰게끔 만들어주고 실제로는 왼쪽에서 왼쪽 구역으로 저글링과 뮤탈리스크를 이런 쪽으로 보내서 칠 생각일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마지현 선수 위쪽을 뚫었고요. 예. 임면 아래쪽을 지금 뚫고 있는 상태 벌쳐 들어가죠? 예. 자, 방어타워가 지금 건설 중인데요. 네. 바깥으로 타이밍 뮤탈리스 위에 있네요. 자, 뮤탈리스 다소 바로 드론만 잡고 네, 네. 저 위쪽에도 하나 들어왔어요. 아웃되고요. 예. 자,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뮤탈리스 위주의 병력 구성 마지훈 선수. 네. 아, 그런데 네. 그냥 이 벌쳐 급습을 기습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그냥 좀 그동안 모아놨었던 병력과 함께 진출을 해서 9시 지역 확장을 깨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예. 아, 센터 예. 동그랗게 이제 골리앗 대체해놓고 말이죠. 야, 이게 지금 여지껏 모은 거거든요. 임현 선수의 병력의 핵심인데. 네, 아무리 계속 돌아가고 있죠. 예.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사이언스 퍼실러즈까지 완성이 되고 배스도 만만방 뽑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일제는 덮치기는 덮쳐야 돼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임현 선수가 시간을 벌고 만약에 정말 배스의 이레디에이트까지 활용할 수 있는 상태까지 된다고 치면 되게 무섭거든요. 자, 들어갑니다. 위쪽으로 먼저 공격하고 있는데 골리앗이 대기가 돼 있고요. 네. 대기 중 뒤쪽에 받치고 있는 이러다가 지금 뮤탈리스크 피해 크거든요. 예. 이것은 타이밍을 벌기 위해서 예. 시간을 벌기 위해서 마지훈 선수가 먼저 성공을 한 겁니다. 네. 예. 이러면서 골리앗이 이쪽으로 빠지면 아래쪽에 시도되고 있는 확장기지 한번 건드려주고. 그렇죠. 예. 예. 시간을 벌기 위한
그리고 뮤탈리스크의 기동성을 10분 활용하기 위한 그런 전술이었어요. 네, 계속해서 수비를 막고 있습니다, 뮤탈리스크. 하지만 양이 많아요, 마디움도. 예. 아, 센터 센터가 깨져가지고. 이거 볼게요. 예. 자, 방 2업되어 있습니다, 마디움. 업그레이드 따라갔어요. 골리앗 숫자가 계속 유지가 되는 가운데, 일단은 업그레이드가 추가가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확장 하나를 더 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배슬도 지금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이라서, 예. 마디움 선수가 하나의 어떤 그러니까 뮤탈리스크 주력 조합으로 뭔가 지금 데미지를 주지 않으면은 좀 위험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네. 자. 근데 마재현 선수는 저글링 뮤탈리스크 단순 유닛 조합보다는 히드라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보였었거든요. 챔버 둘과 히드라리스크 대는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생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방어라인 단단히 하고 있죠. 마디온 선수. 뮤탈리스크로 계속 흔들어주려고 하는데 계속 막히고 있어요. 예, 일단은 뮤탈리스크의 모든 자원을 투자하는 것은 아무래도 위험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분명히 마디온 선수에게도 들었을 테고 말이죠. 네, 골리앗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네, 성큰이 많거든요. 자, 위쪽으로 깊숙하게 올라갑니다. 일렬로 쫙 가고 있어요. 이쪽 지역 빨리 돌아온다면 자, 성급적 한 개씩 범위 안 닿는 곳에서 점수 좋네요. 예. 네. 자, 뮤탈리스크가 덮치기 직전이죠. 예, 성급 코로니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싸우다 보면은 뮤탈리스크가 뒤로 빠지고 야, 그쪽에서는 성급 피해 안 받거든요. 네, 예, 공이 방위로 자, 올라갑니다. 위쪽으로 올라가서 계속 지금 싸우고 있어요. 뮤탈리스크가 승리를 거둘지. 자, 뒤쪽으로 빠지고 있는 골리앗, 뮤탈리스크 숫자도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네. 저글링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야, 근데 이 싸움 굉장히 중요한데, 마지막으로 잡을 것 같은데요? 뮤탈리스크 많이 잡았죠. 자, 공이 방역되어 있고, 뮤탈리스크 방역되어 있는 상황. 핵심의 일격이었거든요. 자, 지금 추가병력이. 해처리가 많기 때문에 병력 충원도 빠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결과적으로 맞습니다. 봤을 때 마재훈 선수의 이쪽 라인을 빨리 뚫어내지 못하고 골리앗만 소비시킨 것은 임현 선수에게는 손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저 지역이 어쨌든 안 뚫렸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딱 봤을 때는 마재훈 선수가 이기나 싶었는데 후속 병력들 딱 적절하게 합류해주고 업그레이드에 힘입어 버텨내긴 했어요. 하지만 뚫어야 되거든요. 예. 자원의 탄력을 좀 잡는 상황이에요. 지금 뚫으면은 뚫으려고 지금 뚫으면 뮤탈리스크를 꽤 많이 잡았기 때문에 추가 병력까지 있는 데다가 지금 뚫어버리면은 진짜 좋은 타이밍이죠. 올라갑니다. 뮤탈리스크 쌓으려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 시간 안 주고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뮤탈리스크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계속 공격하고 있는 뒤에서 맞추고 있는 골리앗 위쪽으로 폭격 계속 가고 있고요. 추가 병력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개씩 진짜 맞추고 있는 거예요. 저니까 이게 놓쳤어요! 자, 뮤탈리스크 올라갑니다. 이게 놓치면 안 되겠죠? 네, 지금이 기회입니다. 네. 뮤탈리스크, 주력이었던 뮤탈리스크를 많이 소진시켰기 때문에. 이것도 위로 돌아갑니다. 방어가 이쪽만 지금 집중해서 건설했거든요. 바로 위치가 기가 막히네요, 지금은. 자, 노리는, 노림수 있어요, 임요한. 예, 석구 콜로니가 아래쪽에서 아무런 역할도 못하겠죠. 위쪽으로 치고 올라가면. 야, 위쪽으로 치고 올라가면 이게 그야말로 난감한 거죠. 그렇죠. 석구 하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뮤탈리스크와 싸우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마음 편하게 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드론까지, 드론 아래쪽으로 빼고, 공격에 투입하네요, 마대윤. 그만큼 급한 거죠? 네. 뮤탈리스크와, 어쨌든 뮤탈리스크가 중심인 체제에서 뮤탈리스크를 다도 잡아주고. 근데 이게 막히면은, 이게 어영부가 막혀버리면은, 어쨌든 적의 멀티는 지금 드론 피해가 좀 있다거나 하나 돌아가는 상황이라. 물론 임요한 선수도 원하는 만큼 확장을 가져가고 업그레이드는 갖췄습니다만 확실히 밀어버리는 게 좋겠죠. 그렇습니다. 차원적인 임요한 선수 뒤쪽으로 빠지면서 점사에서 또 뮤탈리스크 다수 잡았습니다. 자, 추가 병력 올라갑니다. 오른쪽까지 돌아가고요. 이쪽이었죠. 병력 숫자가 아직까지 뭐 임현 선수가 압도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마재현 선수가 어느 한 곳으로 힘을 집중해서 어느 한 구역은 막을 수 있습니다. 어느 한 구역은 막을 수 있지만 동시에 두 군데서 이렇게 타격 주기 시작하면은 좀 병력이 분산되기 때문에 마재현 선수의 머리도 지금 복잡해질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양쪽으로 지금 치고 들어가고 있어요. 확장 게지 쪽 계속 노리고 있는 추가 병력 중간에 빠르거든요. 뮤탈리스크 다 깨져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막으려고 병력이 올라갔죠. 그러면 여기가 빕니다. 그렇죠. 양쪽 이쪽 저쪽 다 찌르고 있어요. 임현 선수. 자, 치고 올라옵니다. 위쪽 병력 막을 수 있겠지만 아래쪽 병력 막기가 힘들어. 추가 병력 임자 이거 그냥 마재훈이거든요. 마재훈이거든요. 업그레이드가 지금 벌써 3억 넘어갔죠. 3억 공사범이에요. 이
공산 방해, 공산 방해. 싸움 위치도 좋아요. 마대원 선수가 지금 뒷발을 맞고 있고요. 드론까지 동원합니다. 이병헌 선수는 멀티 들어가서 밀렸어요. 완전히 밀렸어. 자원적인 트러블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마대원 선수는 상대방의 이 골리앗 조합, 이 응집력 있는 이런 골리앗 조합에 대해서 뮤탄트로 일단은 힘을 한번 찍어 누르려고 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치마되는 병력에 의해서 패배하면서 자, 임야 선수 자원 피해 거의 안 받아가는 먹은 만큼 계속 원하는 골리앗 쩍쩍 뽑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올라갑니다. 진근은 저글링인가요? 골리앗이죠? 몬티올은 뭐 지난 경기에서의 최인규 선수가 1400일 만에 승리를 거두고 이병헌 선수가 마지막 선수였죠. 김태종 마지막 선수 안에서 우승과 출전하니까 여기는